이거 쿠팡에서 시켰거든요? 골드퀸이 되게 싸게 팔길래? 시켰는데, 이걸 밖에다 내놓은 거야. 그래갖고 다 물렀어. 맛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. 근데, 그래도 뭐, 과일이니까. 골드퀸 가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네요. 웨인하트 현두님, 현두야! 제 방송 이틀째부터 봤던 애예요. 가장 초기 매니저. 왜 나오자마자 방종하냐? 아유, 현두야. 늦게 온다잉? 현두 잘생겼지. 저런 놈한테 차이를 나가 뒤져야 된다고. 나? 나 뭐. 태블릿 한번 봐볼게. 얼마나 생겼나? 네가 나한테 고백을 했다고? 현두 뭔 소리야? 내가 찼대? 내가 찼대? 진짜? 나 진짜 기억도 1도 안 나는데? 내가 널 찼다고? 그래? 아, 그렇구나. 나한테 차이면 그걸 나가 드려야지. 난 남자친구보단 방송 팬이야 이러면서 나 팬이 김해 미안했는데 했다고? 야, 한강 지금 따뜻하다고 하더라. 요즘 한강물 괜찮다고 하더라. 님들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네요? 또 이렇게 인기가 많았네요? 난 역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어. 난 역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네. 제가 남자도 차고 그랬어요. 전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남자도 차고 그랬습니다. 오, 금메이의 사파문을 저도 모르게. 별거 없네? 빨리 죽으러 간 감? 근데 내가 언제 샀지? 난 고백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. 아, 형님? 배우님 예뻐요 마음 많이. 전 사실 마음보다. 근데 내가 원래 별거 아닌 건좀 금방. 넌 내게 별게 아니었나 보다. 초기 매니저. 나 이걸로밖에 기억을 못 했는데. 그랬었구나. 뭘 쓰레기야. 야, 난 방송밖에 생각을 안한 거지. 아, 여깄다. 야, 형님. 아, 형님. 저 남자 찼어요. 형님, 저 남자 찼어요. 저 옛날에 남자도 차고 다녔대요. 야, 이거 좀 자랑거리인데? 나한테? 저 남자도 차고 다녔대요. 니가? 네, 제가요. 되게 많이 신경 썼다고. 자랑할까봐 부끄러워서 그러는데, 매체 파긴 좀. 이게 뭐야? 아니, 걍 띄워주기잖아. 김래인 눈치 없는 거 여전하네. 깨한 새끼들 정말. 부회장. 왜? 나 수술 당했다. 울지 마. 아, 마시면 들어가세요, 형님. 민망해, 빨리 가시면 돼요. 웃겨가지고 좋아하지만 키읔키읔키읔 방탄소년단의 제가요, 쉬는 동안 형님들 유화 아세요? 유화? 유화라고 물 없이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. 물 없이 그리는 그림. 근데 보세요. 이게 뭐냐면은 이 그림 있잖아요. 요거 요거 빨간 거고 이거를 이걸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. 근데 이거 색칠을 하면은 저렇게 빨간색으로 변해. 이거 다 하면. 혹시 누구한테 고백받고 이러지 않았나요? 태어나서 누가 저한테 고백해 본 적이 없어서요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가보세요. 아, 형님들! 아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우리, 하스마, 니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좋게 넘어갈 수 있었어. 내가 좀 부끄러워. 우리 사장님 갖고 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왔습니다. 거짓말 하지 마세요! 님, 이거 올리기만 해봐야 되나, 우리